옛날이나 지금이나 맞대가리 없는 군인들의 한 끼, 전투 식량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식품계의 빌런, 전투식량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예나 지금이나 광합성이라도 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먹는 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소가 필요하고 이를 섭취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수렵, 채집을 통해 식량을 구해왔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죠. 이는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때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서 더 많은 식량이 필요로 하게 된 탓이었는데요. 하지만 문명이 발달함과 동시에 부족 간의 싸움에 불과했던 전쟁의 규모가 눈덩이가 불어나듯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수도 늘어났고 당연히 식량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전투 식량이 탄생하게 된 거였죠. 물론 여유가 있으면 요리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빛, 연기 등으로 인해 적에게 위치를 들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병영이나 주둔지가 아닌 이상 요리를 최대한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게 전쟁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죠. 하지만 요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걸 먹을 수 있을까요? 고대부터 요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먹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보존식입니다. 보존식이라 하면 뭔가 어려운 말 같지만 지금 당장 슈퍼 가면 보이는 건포도, 육포, 건빵 등이 바로 대표적인 보존식이죠. 이런 걸 만든 이유는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집마다 냉장고가 있지만 고대에는 냉장고는 고사하고 얼음조차 귀 했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건 중요한 문제였기에 민관군 가리지 않고 짬짬이 보존식을 만들었죠. 대표적인 보존식으론 앞서 언급한 건포도, 육포, 건빵은 물론 비스킷, 염장 생선도 추가로 들 수 있는데요. 특히 비스킷, 건빵은 유서 깊은 보존식으로 고대 로마 때부터 먹어왔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비스코티란 보존식이 있었는데요. 건빵보다 비스킷에 가까운 바삭한 빵인 비스코티는 라틴어로 두 번 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비스킷에 가깝다고 해도 맛은 영 별로 였는데요. 물과 밀가루 그리고 소금이 주재료라 단맛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딱딱해서 물에 불려 먹거나 죽처럼 끓여 먹었다고 하죠. 이런 로마에 게르만족 용병이 건너오면서 이들이 먹던 음식 또한 함께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생선, 치즈 등을 주식으로 하는 로마인과 달리 게르만족 용병들은 고기를 주로 먹었고 이런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염장했는데요. 스페인식 생햄인 하몬이 이와 가장 비슷한 음식입니다. 하몬 같은 염장고기는 그냥 먹으면 엄청나게 짜서 따로 조리하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야죠. 그렇다면 로마처럼 먼 곳이 아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고대에 통조림 같은 게 있을 리 없으니 육포 혹은 생쌀을 씹으며 버티거나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해서 먹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당시 신라가 북어와 각종 잡곡을 모아 가루 형태로 간을 해서 전투식량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쓰인 잡곡가루가 미숫가루의 원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안 나오면 섭섭한 보존식이 있죠. 다름 아닌 구수한 냄새로 유명한 청국장인데요. 지금도 병영식으로 청국장이 나오는 만큼 구수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짬밥입니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투식량이라 부를 게 좀 더 다양해졌는데요. 말린 생선, 간장찐 쌀, 초기형 건빵, 젓갈, 떡, 누룽지 등 북어와 잡곡가루를 먹던 삼국시대보다 다양해졌습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열량 소모가 매우 큰 만큼 탄수화물과 나트륨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되는데 조선은 여기에 쌀과 간장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다시 서양으로 돌아와서 근대에는 전투식량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양에서는 피터 듀런트라는 영국인이 주석을 이용해 깡통을 만들어 통조림을 발명해냅니다. 병조림보다 더 오래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은 병조림과 달리 깨지지 않고 튼튼해서 병조림을 대체해 여러 나라의 전투식량이 되었는데요. 통조림은 군대를 넘어 가정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여기에 앞서 언급한 비스코티의 발전형인 건빵도 전투식량에 포함하게 되었죠. 서양의 건빵은 무려 중세부터 먹어왔던 것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였는데요. 그냥 밀가루 반죽을 몇 번이고 불에 구운 거라 그냥 먹으려 하면 이를 다칠 수도 있고 유사시에는 무기 대신 쓸 수 있을 정도로 딱딱했습니다. 진짜 건빵이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빵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빵은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이 먹던 말린 떡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런 건빵에 빠질 수 없는 별사탕은 포르투갈인 선교사가 선교 허가를 위해 오다 노부나가에게 선물한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포르투갈어로 사탕이라는 뜻의 콤페이토가 일본식 한자로 번역되어 콤베토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별사탕을 콤베토라고 부르죠. 아무튼 다시 서양 이야기로 돌아오면 서양에서는 통조림, 건빵이 전투식량으로 보급되면서 세트 구성을 갖추게 되는데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통조림 포함 다양한 게 들어가는 레이션
유치원이 등장했고 이는 군인뿐만 아니라 식량과 물자가 부족하던 민간인에게 구호물품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레이션의 구성품으로는 통조림을 포함해서 사탕, 초콜릿, 비스킷, 인스턴트 커피, 캔따개, 성냥 등 그냥 생각나는 건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특히 미군의 C레이션은 세계 전투 식량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까지 보급되는데요. 하지만 6.25 전쟁 때는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한국군은 소금물로 간을 해놓은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이 주먹밥은 참기름조차 들어가지 않은 뭉친 밥이라 당연히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 뒤 베트남 전쟁에서는 C레이션의 발전형인 MCI가 파월 한국군에 상당히 많이 지급되었지만 문제는 장병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국군은 한식에 맞게 개량한 K레이션을 내놓았지만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전투식량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발열팩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과 불 없이도 데워먹을 수 있는 제품까지 나왔죠. 그렇다면 전투식량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양질의 식사는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당연히 맛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건 아닌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군은 총알보다 와인의 보급을 중요시할 정도로 식사에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이탈리아군의 포로로 잡힌 영국군 장교가 자신에게 제공된 식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랐는데요. 그 이유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탈리아군 역시 프랑스, 스페인과 함께 최상의 식사를 누리는 군대로 유명한데요. 프랑스군은 민간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을 활용하고 스페인군은 자국민의 인기 요리를 전투식량으로 제공합니다. 반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전투식량은 모두에게 거절당할 준비가 된 걸로 악명높은데요. 미군의 전투식량인 MRE는 24종류의 메뉴가 들어있지만 요리사와 장병들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미국 지역 일간지의 조사에 따르면 요리사 3명에게 MRE 18종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1.3에서 5.7점이 나올 정도로 형편없었는데요. 미군도 MRE가 맛이 없다는 걸 모를 수가 없어서 맛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나틱 연구소는 1954년부터 미군이 사용하고 소비하는 아이템 대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전투식량의 연구개발도 맡고 있습니다. 나틱 연구소는 매년 MRE의 메뉴를 변경하고 장병들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맛을 개선하고 있으며 장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투식량은 서양과 달리 내용물이 단순하고 부피가 큰 것이 특징인데요.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에는 볶음밥, 양념소시지, 쇠고기콩, 볶음김치, 초코볼, 파운드케이크 등이 들어있어 맛은 먹을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다르게 이온음료, 커피믹스, 향신료, 물티슈, 정수활약 등 소소한 것이 안 들어있다는 점은 아쉽죠. 게다가 이제는 먹을 필요도 없는 패치형 전투식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패치형 전투식량은 파스처럼 피부에 붙이기만 해도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전투식량을 말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피부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닌데 영양분이 피부로 직접 들어오면 어떨 것 같나요? 링거 맞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패치형 전투식량이 나온다 해도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먹는 행복이 없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인 게 군인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 먹고 마시는 데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데요. 만약 패치형 전투식량으로 영양분만 기계처럼 공급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군대는 잘 먹어야 잘 싸운다. 양질의 식사가 장병들에게 제공되어 사기를 북돋는 한국군이 되길 바랍니다. 군인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식품계의 빌런, 전투식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식스토리였습니다.